반갑습니다. YJ요 클럽 윤종기입니다. YJ 요요 데이는 4월 28일 일요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요요를 잘하고 못하고가 상관이 없습니다. 네, 오셔가지고 각자 레벨에 맞게 게임을 하시면 되시고요. 아,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런 생각이 드는 게임들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꼭 YJ 요요 데이에 오셔가지고 많이 많이 요요를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어떤 내용이 있는지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신기했다. 자, 이벤트 참가 방법은요, YJ 요요 홈페이지에 오시면 이벤트 게시판이 있어요. 네, 이벤트 게시판에 들어오셔서 YJ 요요 데이 티켓을 구입을 하시면 되시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먼저 티켓을 구입을 하셔가지고 들어오시게 되면 강습 선생님들이 레벨 체크를 하십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어떤 기술을 할 줄 아는지 아니면 처음 배우시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물어보실 거고요. 자, 레벨 체크가 끝나시면 각 부스별로 여러분들이 레벨에 따라서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레벨 1 부스에서 시작할 미션 기술은요, 양손별 기술 릴레이 미션입니다. 처음에 한 사람이 롱슬리퍼를 세게 걸어요. 네, 그래갖고 양손별을 딱 만들겠죠? 다 만들고 나면 다음 사람 넘기고, 다음 사람 넘기고,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팀 전원이 양손별 기술을 성공을 하시게 되면 미션에 성공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양손별 기술 잘 모르신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오시게 되면은 선생님들께서 양손별을 다 알려주십니다. 레벨 2, 3에서 하실 기술은요, 바로 마5 오래 돌리기 기록입니다. 네, 누가 더 많이 돌리나 이제 시합을 하게 되는데요. 네, 천천히 이렇게 돌리시다 보면 오래 도실 수가 있어요. 연습을 미리 해보시는 게 좋으시겠죠, 아무래도. 자, 레벨 3, 4 부스에서는요, 2인 1조 리스트 마운트 기술 성공 미션이 있습니다. 오른손에 있는 사람이 롱슬리퍼를 걸어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과 리스트 마운트를 성공시키는 이제 그런 기술 미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팀워크가 잘 돼야지만 성공을 시킬 수 있겠죠. 레벨 5 부스에서 할 건요, 이번에는 특이하게도 3A를 할 겁니다. 네, 3A 기술 미션인데요, 3A의 간단한 기술을 먼저 익히신 다음에 양손으로 롱슬리퍼 시합을 하는 거예요. 3A 기술을 연습하기에도 좋으니까, 네, 잊지 말아주시고 미리미리 연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중간에 자, 이런 게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못 보셨을 기술 인증 카드입니다. 네, 다른 방식의 카드인데요. 자, 이걸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기술들이 각각 나와 있어요. 저희가 선정한 기술들을 카드로 만든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롱슬리퍼가 있고 에펠탑이 있고 그네가 있잖아요. 네, 이거를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카드를 찝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박우찬 선수나 이민서 선수한테 인증을 받는 겁니다. 네, 인증을 받으셔가지고 해당하는 기술을 성공하시게 되면 이 해당하는 기술의 카드를 드리는 거죠. 자, 그리고 이번 요요데이에 추가되는 종목이 오프스트링 종목이 새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네, 오프스트링도 한번 도전해 보셔가지고 다양한 기술 카드를 한번 모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OX 게임 소개인데요. 자, OX 게임은요, 요요가 관련된 주제로 저희가 문제를 드릴 겁니다. 자, 그 문제를 듣고 맞나? 틀리나? 네, 거기에 서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요요에 관련된 거라서 처음에 1라운드에서 한 4라운드까지는 그러니까 요요 잘하는 형 따라서 막 이동하셔도 돼요. 자, 근데 그 다음 라운드부터는 어떤 식이냐면요, 선수의 컨디션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재밌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무작정 이제 요요를 잘 알고 있어서 끝까지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본인의 운에 한번 맡겨보시고요, 선물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경품이 있습니다. 경품. 자, 여러분들이 미션 기술을 할 때 해당하는 번호를 받으시거든요. 이제 그 번호를 종이에 적습니다. 한 장만 적는데 종이에 자기 번호를 적은 다음에 경품통에 넣게 되시면은 이제 해당하는 3등, 2등, 1등까지 저희가 경품 추첨을 해드려요. 이 경품통 안에 요요도 특별히 저희가 넣어놨습니다. 축하드려요. 네. 자, 그리고 롱슬리퍼 개인전도 있어요. 롱슬리퍼 개인전에서 한손 롱슬리퍼에서 1등을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직접 커스텀한 이 상패를 선물로 드립니다. 슉!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패예요. 아주 멋진 상패입니다. 자, 이게 꼭 잘하시는 분들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롱슬리퍼 그때 운이 좋아서 이길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상패는 이 디자인이 아니라 아마 다른 디자인도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기대해 주시길 바랄게요. 집에서만 요요 기술 익히시고 그럴 게 아니라, 자, 이번에는 이벤트에 꼭
참여하셔가지고 다양한 상품과 그리고 YJ의 다양한 재밌는 것들을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달에는 꼭 같이 만나 뵙길 바라겠습니다. 자, YJ 요요데이 4월 28일에 만나요. 안녕!